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4일, 목요일 개장전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2.05% 상승, 나스닥 0.78% 상승, 반도체 지수도 2.87% 상승했습니다. 자, 유로존에 독일도 3.88, 자,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양호한 흐름으로 전일 해외 시장 마무리 됐고요. 미국의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됐다. 고용의 감소가요. 4월 달에 2천만 명이,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가 됐으니까 뭐 실업자가 됐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번 올해는요, 270만 명으로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많이 줄어들었다. 예상치는 875만 명이 고용이 줄어들 걸로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서비스업 PMI도 4월 달에 41.8이었는데 올해는 48.5로 양호한 모습 나오니까 미국 시장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지금 흑인 과잉 진압에 따른 소요 약간 찾아들고 있다, 그런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FED도 지방채 매입을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도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확대하겠다. 유로존에서는요, 독일 1천억 유로 규모의 부양책 통과 직전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강하게 팬데믹 이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호한 것이겠죠. 다만 중국과 미국이 마찰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농산물 수입을 취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에 맞대응으로 미국은 중국 국적 여객기 16일부터 미국으로 운행 금지를 한다 그럽니다. 자, 이런 부분 아직 마찰은 좀 있습니다만 그 미중 간의 마찰에 대한 우려보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평선도 돌파하는 모습. 자, 나스닥은 벌써 위로 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벌써 올라갔고 S&P 500 보시면 장기 평선 돌파. 이제 다우존스가 돌파 직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도 1220원의 중간 박스권 여기를 내려가 이제 하회하는 모습이니까요, 양호해졌다 할 수 있겠죠. 1200원대로 확 내려가 버린다면 훨씬 더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걸쳐 놓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그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환율도 양호, 금리 내린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0.5%포인트 금리도 이제 역사상 최저 금리.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있죠. 부동산 규제 정책 쓰고 있습니다. 억제 정책.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의미 있는 랠리 했는데요. 코스피 전일 2147로 마감했는데 2.87% 강한 상승세.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차익 실현 물량 좀 넣으면서 0.8%로 하락했습니다만, 여기 보시게 된다면 기관이 1조 1300억 사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도 같이 사들어왔습니다. 2100억.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강한 매수세 들어온다. 다시 한번 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강한 상승이 나온다. 한 번 더 확인됐죠. 개인이 2.8% 못 올려요, 그죠?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쌍끌이 매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자, 전일 마감상 한번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게 되면 확연하게 변화가 감지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변화? 기존의 언택트 온라인 결제라든지 언택트 카카오 네이버 전일 3% 이상씩 조정받고요. 결제 시스템 쪽 상당히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2차전지도
많이 올라간 것은 위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폐기물, 그죠? 비트코인, 이런 쪽 다 기존에 언택트 관련해서 좀 올랐던 것들은 내리고요. 자, 전일 뭐 갑이라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 이상 올랐는데요. 닥터K가 5만 천원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 퍼펙트, 그죠? 현대차 매수 98,000원부터 드렸습니다. 퍼펙트, 그죠? 조선주 삼성중공업 매수 의견 드렸는데 25% 먹고 또 먹었어요. 어저께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기존에 자동차, 건설, 조선, 철강 이런 쪽이 이제 금융 힘을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 나오고요. 언택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은 차익 실현 넣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들어가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안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테오제는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전일 장 막판에 확 빠졌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셀트리온도 양호한 흐름, 셀트리온 제약 양호한 흐름 계속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말씀으로만 드리면 인정 못하시죠? 수익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익 공개 있죠? 들어가시면 도전 비전 LG노텍 삼성 SDI 수익, 야, 그죠? 660 도전 비전 닥터K 밀었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삼성 SDI LG노텍까지 청산. 자,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의 수익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천일 천만원 플러스 더 추가, 그죠? 알테오젠 4천만원 수익, 현대차 끊으라 소리도 안했습니다만 일단 끊은 있습니다. 8% 수익, 야, 그죠? 삼성중공업 대박, 그죠? 이거는 전일보다 금액이, 그죠? 작아서 일단 23% 수익, 그죠? 20% 수익. 자, 그래서 함께 하실 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벤트 하나 하고 있거든요. 5월 수익도 확인 한번 해보시죠. 2억 5,200, 5,490 일일이 클릭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 수익을 다 안겨드린다라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어요. 자, 힘내라 동학 개미 이벤트 6+1 이렇게 하게 된다면 2020년은 닥터K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팀K로 여러분들 초청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생방송 매일 하고 있으니까 아침 생방송 8시 50분부터 하는 생방송에서 검증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홍보 좀 했습니다. 저도 홍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황은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장 초반에 선물 옵션 포지션 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올랐으니까 강하게 개인 투자자가 콜 옵션 상방으로 쫓아온다든지 선물을 강하게 살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갭 상승했다가 좀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올라왔거든요. 그러나 대세는 상승입니다. 하나만 체크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 이런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이전까지는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쭉쭉쭉쭉 들고 가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빼고요. 수익이 적당히 났다고 그냥 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랠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참을 해줘야 돼요.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기존에 개인 투자자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있죠. 아직 갈 거 더 남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기존에 삼성전자, 그죠? 5만 천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강하게 올라가는 퍼펙트한 상황, 그죠? SK하이닉스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적당하게 다른 섹터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입하면서 위로 띄울 것이다. 어저께 그 상황이 나왔다. 퍼펙트 했다.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일의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오늘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마지막으로 언급 간단하게 하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한 흐름이니까요. 아, 여기 전고점인 건데 가니까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만 아, 충분히 성장성 있고 모멘텀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 아, 적당히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원 인근이 문제예요. 10만원 인근. 그러나 블록대 소식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시장에서 그래도 아, 기대감 상당히 있다 볼 수 있겠죠. 다만 10만원 인근에서 자꾸 밀리는 모습 보입니다. 기관의 청산 물량이 좀 오긴 나와요. 셀트리온 제약 야,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 그대로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익실은 했어야 되겠죠. 신규 매수는 금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오늘 개장전 시황방송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 전 8시 50분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케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